언택트 시대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와 함께하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고흥과 여수 완도, 또 경남의 고성과 남해군은 호우경보로 격상됐고요. 여기에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흑산도와 홍도를 비롯해 인천과 제주 산지, 또 충남의 태안과 당진, 서산, 홍산은 강풍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가을 장마가 이어지는 만큼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타고 강릉 쪽으로 가는 길 사고 있습니다. 광교터널 부근으로 5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이 일대 속도가 떨어지고요. 이후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원주 부근 밀립니다. 또 경부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오는 길 한남 나들목 부근 1차로에 사고 있어서 달래내부터 정체가 심해지고 있고, 또 한강 다리들 중에선 성산대교가 여전히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성산동에서 목동 쪽으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쪽으로 진입해선 고척교부터 금천 사이로 다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SBS 교통정보는 카카오 티데이와 함께합니다. 펌엔진이 내 몸에 퍼지는구나. 영양분 3회 엑기스 쭉쭉 유산균으로 발효 포토 핵심 성분 몸에 쏙쏙 영양 체력 든든 빵빵 쓴맛까지 잡아주니 아이고 기가 막히죠. 이제는 발효홍삼 펌엔진의 시대로구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올여름 진짜 역대급으로 더워. 어? 그럼 쌍용자동차 가야겠다. 왜? 8월 한 달간 슈퍼 서머 기프트 3종에 스페셜 할부 시 특별 휴가비까지 시원하게 쏘거든. 설마 SUV 전체 좀 다 되는 역대급 혜택? 선착순 1200명 안정, 최대 60개월 무이자 혜택도 있대. 쌍용자동차로 지금 바로 가자. 세상의 모든 특별함이 평범해진다는 건 당신의 기준이 더 높아졌다는 건, 그런 당신이 다름에 머물고 싶을 때 처음 만나는 챔버하우스 한양 더 챔버. 9월 예정 문의 1811-7890. 화곡역 직통연결 예정 154실 및 근린상가 한양건설. 무기력한 아침 DJ 사훈이 음악 한 곡 띄웁니다. 그리고 에어컨 냄새 없이 상쾌하시라고 페브리즈 차량용을 띄웁니다. 진정한 탈취로 냄새에 묻힌 듯 상쾌하게, 에어컨 냄새 없이 내 차엔 상쾌한 맛. 오케이 페브리즈 차량용. AM 792kHz, FM 103.5MHz, SBS 러브 FM입니다. HLSQ. 취향이 다른 부부라도 편리한 산타페 하이브리드만큼은 두 분 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연비와 뭐 아시잖아요? 하이브리드로 더 완벽해진 산타페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하부 날씨가 오락가락.